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던전빌리지 2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보스 몹인 새하얀이 클리어했습니다. 자, 조금 더 힐링을 해볼까요? 인기도 올라갔고, 자, 여기서 정말 잘한 건 난소리 잘했습니다. 난소리 잘했기 때문에 난솔에게 올 해가 지나면 바로 훈장 하나 더 주도록 하죠. 모두의 보험통신이 발행됐습니다. 뭐가 이런 삼성마을도 달성, 별 3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순조롭게 마을의 시설과 주민을 늘리고 있어 주변 마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밑바닥에서 마을을 재건하는 운영 노하우를 배우자고 자주 드나드는 연구자도 있다 합니다. 급격한 발전을 보이는 고블린 마을의 앞날에 각지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좋습니다. 마을 예패 대신이 새하얀이 보스몹을 잡으니까 선물로 5000골드를 줬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는 마을 포인트를 주었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데리고 우리 강마리아를 데리고 가야죠. 우리 친구들 강마리아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왔어도 어쩔 수 없지만 강마리아는 혼자 살아남도록. 그래요, 여기 던전 그 몬스터들 옆에서 좀 쉬고 있어요. 자, 유니온의 빅뉴스. 랭크업 조건이요, 마을 시설수와 마을 인기가 높아야 되고 퀘스트 클리어 수가 좀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퀘스트 클리어를 한번 가봅시다. 왕민주, 심윤교, 포리에터. 오, 좋습니다. 나한솔씨. 가보도록 하죠. 슝, 출발. 자, 벚꽃마을 큰 벚나무 조사로 가게 되고, 벚나무 어딨죠? 큰 벚나무, 큰 벚나무. 오,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우리 강마리아 출발합니다. 전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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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좋아요. 선글라스 하나. 오, 이거 되게 좋아 보였는데. 선글라스가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건가? 한번 볼까요? 선글라스가 고양이 핀이랑 똑같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최상위 등급이 나왔고, 자,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얻었는데 사격장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사격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꾸며줘야 되겠는데. 아니, 지금 꾸미지 말고 그걸로 합시다. 조금만 더 있어봅시다. 레스토랑도 같이 레스토랑을 이쪽에다가 핑크 활용해가지고 한번 이쪽까지 활용해보고, 그리고 마법의 단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마법의 단지가 어디 있을까? 마법의 단지는 안 보이고, 수영장. 사야 되나보다. 상점에서 아마 시설로 구매해야 되나봐요. 카레 가게, 폭죽 가게, 생선 가게.
마법의 단지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고 준 건가? 아니면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건가? 레스토랑에 요리교실이 가능해졌고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훈장은 가장 공여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하도록 하고 시험 가이드 여기는 뭐 그게 없고 음식거리 디저트인데 디저트면 하나 이게 마법의 단지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다. 마법 단지의 무기 강화에 대하여 무기 레벨을 올릴 수 있다. 소지 중에 아이템을 넣으면 마법 포인트가 쌓이고 희귀한 시설과 장비 등을 만들 수 있다. 연구를 반복하면 지식이 늘어나 레시피가 발견될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받았는데 어디서 마법의 단지를 받았을까요? 약국? 약국은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못 찾았네. 자, 떡갈나무활 파워로드 좋아요. 자, 이걸 바로 선물해 줍시다. 우리 주다경 씨도 떡갈나무활이 필요할 거야. 떡갈나무활 하나 선물해 주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활 사냥꾼이기 때문에 활에 미쳐 있어. 우리 명상수 주리후드 좋아요. 그리고 이 파워로드는 허체이씨 한번 봐볼까? 정보로 허체이씨가 왔는데 마법력이 높고 무기가 매직 완드인데 습득 마법이 없네. 일단은 아, 오이 별로예요? 아, 오이 하나 줘봤는데 오이는 별로네요. 자, 박쥐의 날개. 자, 우리 마법사니까 우리 포터헤리에게 번개를 박쥐 날개를 하나 선물해 줍시다. 좋고요. 의욕도 오르고 되게 좋아하고요. 마력도 4가 오르고 좋습니다. 의욕에 따라 능력도 오르고 아주 좋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그건 안 보이네요. 레스토랑도 한번 이 음식이랑 잘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음식이랑 그렇게 잘 맞진 않고 레스토랑의 바나나 성공. 우유나 발효된 꿀 이건 대성공일 것 같아요. 나이스. 이제 사람들이 또 이야기 하겠고 번개돌은 조금 맡겨보도록 하죠. 페리어 사벨. 오, 아니 마을을 꾸미다가 퀘스트가 클리어되어버렸네. 역시 우리 몬스터 파티를 잡는 모험가 파티 아주 좋습니다.
많이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페어리사벨 상품을 봐볼까요? 페어리사벨 아주 좋아요. 자, 보니까 뭔가 리스트를 보면 아니 시준씨도 이게 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 문혜주씨도 전사거든요? 전사인데 전사 특징이 직업 특징이 그거 같더라고요. 그 뭐랄까 직업 특징이 있는데 직업 특징은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네. 아아 여기였다. 자 여기 보면 뭔가 리스트에서 안시준씨 지시하기 들어가면 직업 변경이 있는데 지금 전사거든요. 검사용신 공격력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솔씨는 기사인데 기사는 무엇을 줘도 상관이 없나? 일단은 직업 변경. 아 레벨 10을 하면 전사가 될 수 있네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무언가를 용민으로 좀 변경해 봅시다. 우리 보면 채소라씨가 농민이고 왕민주씨 말고 지윤우씨도 농민. 농민이 두 분이셨어? 우리 안두현씨는 상인인데 상인도 어떤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봐보죠. 그리고 오 우호도가 높아지니까 버섯오리에 올라타서 싸울 수 있게 되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귀엽다. 몬스터를 타고 공격하면 공격력도 크게 오릅니다. 동료 몬스터가 있으면 간식을 주거나 같이 모하여 우호도 올립시다. 우리 푸푸 우리 파절이 간식을 줘볼까요? 아보카도 좋아하니? 그냥 좋아해. 좋아하는 정도야. 큰 수박은 어때? 그냥 좋아하는 정도. 방어가 높구나. 황야 딸기 이거 돈도 오르는 건데 마법이 올라. 큰 오렌지는 어때? 큰 오렌지는 돈이 오르고 황야 딸기가 이게 마법이 올랐거든요. 이거 바나나는 체력이 오르나? 아 좋아. 맛있는 토마토 줄게. 이건 방어 공격력이 올랐고 사과는 어때? 사과도 공격력이 오른다. 와 이렇게 조금 파절이한테 조금 잘해줘 버렸다. 왜냐면 파절이가 우리 포리에터가 맨날 쓰러져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잘해줄 수밖에. 자 이러면서 조금 많으니까 마을단지를 하나 도입해주고 자 관리 마법 단지에서 할 수 있다네요. 우리 마법 할머니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단지를 이용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거나 무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단지 아이템 투입해보세요. 오, 아이템 투입해볼까요? 불. 4개. 불이 4올랐고 황해딸기 한번 10개 다 넣어볼게요. 근데 10개가 안되네요. 마법단지 투입한 아이템을 부부부 훅 뿌리면 마법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마법 포인트를 사용하면 레시피 적힌 아이템이나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는 지식이 쌓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레시피 확인. 화염검. 좀 멋있긴 한데 마법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아이템을 추가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을의 특징은 과일입니다. 좋아요. 자, 마을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개최해 줄게요. 우리 제주로 올릴까? 72 마을의 인기 운. 운 한번. 일단 행운은 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새로운 아이템 발견해야 되니까 운이 올랐기 때문에 3-4씩 그리고 제주를 올려서 공격 횟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제주. 오, 크게 올랐고 많이 올랐어. 와, 나 한 소리 진짜 많이 올랐네. 장현재 씨도. 오, 좋아요. 체체 관측을 했더니 아까 전에 3, 4 이렇게 오르던 게 1, 2, 3 이렇게 오른다. 도예란 빙고가 좋네요. 그리고 우리 조금 남았으니까 45 가지고 뭐 할까요? 49니까 조금 더 싸워보고 다른 걸 해봅시다. 마법의 단지 도입. 이번에 고블린 마을이 마법 단지를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법 단지는 획득한 아이템을 넣어 끌이면 마법 포인트가 쌓여 아이템과 시설을 변환할 수 있는 꿈의 연금술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법 포인트는 무기 강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건설을 안 한 게 만남의 동상을 하나 더 지으면 뭐가 더 좋아지나? 아니 뭐 똑같을 것 같으니까. 야, 창이 전사가 그렇게 좋진 않나봐요. 말랑말랑이. 당신들이 괴롭혔던 동료의 원수를 갚으러 왔어요. 철저히 짓밟아 주겠어요. 말랑말랑이. 말랑말랑이. 전사는 확실히 그건가? 창인가? 어? 관리? 오, 부글부글 끓이고 있대요. 딱히 넣을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 우리 말랑말랑이가 나에게 복수를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나한술 출동해주고요. 주다경, 심은교씨, 호꼬블린 좋습니다. 자, 이렇게 6명. 자, 출발! 바로 가보죠. 사실 우리의 나한술씨만 있으면 사실 걱정은 안됩니다.
우리 나은솔 씨가 엄청 강하거든요. 자, 무기도 바꿔주고 싶은데 십자창보다는 해머 도끼를 하나, 아니 해머 소드를 하나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당연히 검이 어울리니까 공격력 올랐고 의욕도 오르면서 공격력 많이 올랐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인기가 다 올랐고 우리 나은솔 씨의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민구. 내 친구 중에 강민구 있는데. 민구. 자, 안녕하세요. 고블린 마을이 근사하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따금 뵐리려고요. 잘 부탁합니다. 대장장이 조민구 씨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 좋아요. 대장장이야. 와, 나한솔 너무 세다. 한 방에 다 죽이네요. 안 돼요. 마을 밖을 큰 벚나무를 발견했어요. 큰 벚나무. 우리 말랑말랑이는 이제 쉽거든요. 말랑말랑이는 이제 쉽기 때문에 벚나무는 오는 한번 볼까요? 4명의 참가자 확인. 여유롭게 클리어하겠네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나한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법 단지가 마법 단지가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상점에 가서 다이아 포인트를 보면 마력이 오르고 돈과 바꾸는 게 있고 근성. 아이템 구매. 돈 가지고 산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전설의 마도서 이거 하나 사줄까요? 우리 포리에터가 사실 조금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전설의 마도서를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설입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오, 마력이 8 올랐고 그리고 그리고 무기를 하나, 아니 이분 말고 다른 분에게 주자. 선물을 우리 허채이 씨한테 파워로드를 선물해 주고요. 그리고 갑옷으로는 의복이랑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니까 튜닉 줍시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의 두건 정도 처음에 오시고 환영해요. 자, 여기는 고대 염주 드릴게요. 자, 그래도 오셨으니,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초기 아이템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민구 씨는 대장장이니까 도끼 이런 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김여진 씨 먼저 주도록 해야겠어요. 단검. 아, 단검. 아니 여기 보면 공격 방어 마법. 돈이 좀 없으니 좀 이따 줍시다. 자, 우리 박희주 씨 들어갔고 우리 나은솔 씨 들어갔고 지윤호 씨 들어갔고
지금 몬스터가 조금 세거든요. 좀 새로운 몬스터가 나왔는데 조금 강한 몬스터가 나와서 자 그래도 보물이 연속으로 3개 붉은 뿔모자 예쁩니다. 좋아요. 나이스. 초록 반바지 빙결해보죠. 초록 반바지도 좋아. 보석이 엄청나다. 아이템들 골드 레이피어. 와 이름만 들어도 셀 것 같은. 자 골드 레이피어. 와 좋은데요. 이 레이피어는 우리 친구들 레벨이 10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을 보면 오 마비의 부적 염주. 그래도 선글라스랑 고양이핀 900원짜리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직 입주희망자가 없으니까 자 이벤트를 하나 해줍시다. 이벤트 개최도 해주고 운이 올라야 돼. 행운이 올라야 됩니다. 행운을 못해도 한 40, 50까지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마을복을 조사하다가 몬스터 집단을 발견했습니다. 얼른 퇴치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콩콩이 쉽죠. 할 수 있죠. 콩콩이 정도는 이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고급햄 버섯돌이. 우리 버섯돌이에게 간식을 주도록 할까요? 가위를 한번 줘봅시다. 버섯돌이에게 좋아하고요. 그냥 우호도만 올랐어요. 고급햄 줄게. 햄 어때? 공격력 6 바나나 체력 좋고 아보카도 방어 7. 좋아. 아보카도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골 마지막 나은 솔씨 과연 어떤 아이템을 하얀 로브. 오 되게 많은 게 나왔는데 붉은 뿔모자도 나쁘지 않고 하얀 로브도 나쁘지 않아요. 오 가격 괜찮은데? 인기가 충분히 쌓였고 발들 수고해주고 오 대신께서 좋습니다. 훈자. 자 우리 마을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훈장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친구 하나 맞춰줍시다. 대장장이니까 도끼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은도끼로 하나 맞춰주고 그리고 하얀 로브 하나 줍시다. 있는 거니까 하얀 로브를 하나 주고 그리고 붉은 뿔 투구 기타의 투구는 안 될 것 같고 붉은 뿔 투구 뿔모자 하나 주고 그리고 선글라스 하나 줍시다. 왜냐면 대장장이는 불을 쬐야 되기 때문에 눈부실 거야. 선글라스 하나 줘서 만족 돌려주고 최대 체력 높고 공격력 높고 좋아요. 자 관리해서 아니 모험에서 이거 선물 또 하나 해줘야 돼. 우리 김여진씨는 상인이기 때문에 레이피어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레이피어 사용하시고 갑옷은 산대요. 하얀 로브가 더 싼데 더 좋은데? 하얀 로브를 줍시다. 더 싼데 더 좋아. 싼데 더 좋은 건 뭐다? 뭔가
기분이 개 좋다. 어머, 이것보다 의복보다 능력이 좋은데 더 뭐랄까 더 쌉니다. 네. 그리고 상인이니까 붉은 뿔모자 하나 주죠. 상인 붉은 뿔모자 줬고, 그리고 상인이니까 아침놀 반지. 상인은 반지 껴야죠. 반지 껴야 됩니다. 예진씨 화이팅. 자, 우와, 한순간에 우리 조민구씨가 강해졌어. 네, 김재진씨. 세련됐죠? 맞아요. 우리 마을이 좀 세련됐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지어드릴게요. 페로몬서 털복숭이가 출연했습니다. 오, 훈장이 하나 도착했고. 자, 지금 되게 높아졌네요. 다섯 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혜주씨 역시 잘해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혜주씨랑은 이런거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의욕을 낮은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어요. 우리 조민구씨 하나 오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오셨으니까 인정 3개 남았고, 거주자가 없으니까 김여진씨가 있거든요. 허채희씨한테 하나 더 주고, 이제 마을 지어달라고 할거야. 저한테 지어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편 문혜주씨한테 5개, 혼자 5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음악이 좋아. 도박이 5개로 뜨네요. 자, 우리 안시준씨 좋습니다. 안시준씨에게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더 힘내보도록 하고요. 이기겠지. 자, 근데 우리 조민구씨, 민혜원, 조경사 민혜원씨가 오셨네요. 우리 조민구씨. 자, 허채희씨, 조민구씨도 네, 지어드릴게요. 지어드리는데 허채희씨 마법을 쓰는게 아니야? 허채희씨 그냥 때리는거야? 마법사 아니었어? 어두운 페어. 아니, 허채희씨가 마법을 쓰는게 아닌가 보네요. 동물원은 오케이 좋습니다. 입주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자, 허채희씨도 하고. 말랑말랑이가 강해져서 돌아왔네요. 복수를 다짐하더니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큰일이네요. 자, 이제는 진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마을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허채씨 어떤 거 주시려고요? 박물관 좋습니다. 박물관 좋은데 일단은 다른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분방에서 우리 조민구 씨는 대장장이기 때문에 대장간을 주지 않을까? 어? 라면 가게요? 조민구 씨 대장장이 아니었어요? 김여진 이제 좀 제대로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것만 받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럼요, 김여진씨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 좋아하실 겁니다. 패더실드 궁금하네. 패더실드가 좋은 걸까? 14, 24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상점들을 이동을 합시다. 자 배치 변경 회전해서 지어주고 그리고 회전해서 지어주고 다 이동을 좀 해가지고 자 하나 크게 만들어주고 한 개짜리가 이틀 년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마차도 끝으로 좀 옮겨줍시다. 끝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만남을 자 이제 몬스터들이 좀 강해질 거기 때문에 만남의 동상을 하나 더 지어주고 싶은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배치를 변경해서 배치를 하나씩 변경해주고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어요. 아,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농지를 하나 더 이쪽 라인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어떤 게 좋을까? 오, 파마 마늘이 나타났고 그리고 사격장도 옆으로 하나 배치를 변경해 줍시다. 회전해서 만들어주고 배치를 레스토랑은 여기다가 우리 마을 근처에다가 만들어주고 동물원도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줍시다. 옆에다가 만들어주고 자 우리 목장은 아 몬스터하우스는 여기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 옆으로 해서 결정해주고 자 이제 길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제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을 딱 만들어주고 여기다가는 꽃을 심도록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몬스터 일단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퀘스트 한번 애들 거 정리 한번 해주죠. 페어 탐험을 해서 박희주 씨, 심은규 씨, 추나희 씨, 안시준 씨. 여기 되게 센 곳인데 여유롭게 클리어한다니까 우리 유니언 씨 말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퀘스트를 좀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합시다. 이 정도면 조금 꾸며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여기다가 꽃이랑 심어주고 여기다가 나무랑 심어주고 이쪽에다가 또 꽃이랑만 심어주고 얘도 이동을 해줍시다. 과일 가게니까 과일 가게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정 중앙에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시준 씨 집인가 김여진 씨 집을 이쪽에다 이동해주고 우리 이 집도 위치 변경 해주고 자, 이 우물도 우물 뭐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우물 옆에서 수영하죠. 우물 옆에서 수영하고 그러면서 건설로 우리 참나무 일단 철거하고 여기는 튤립밭. 튤립밭을 하는 거야. 튤립밭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유채꽃밭으로 만들어주죠. 철거 건설 유채꽃. 자, 여기는 이제 두 칸이기 때문에 여기다 길 만들어야 되거든요. 길 만들어야 되니까 제껴두고 여기다가는 마을이니까 우물로 합시다. 우물을 막 지어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 농지 옆이니까 우물이 필요할 거야. 우물. 자, 물이 많아졌어요, 우리 마을에. 자, 물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쉽게 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다 공짜예요. 여기는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가이드 편집장이 오 15포인트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해서 이벤트를 개최해 줍시다. 자, 행운이 크게 올랐고 좋습니다. 우리 심은규 씨가 많이 올랐고요. 포리에터 많이 올랐고 광마리아 올랐고 나한솔 많이 올랐고 좋습니다. 행운을 또 올려줍시다. 원래 만화를 보더라도 만화나 라이트로벨 이런 책들을 보면 나는 행운에 럭에 올인을 했을 뿐인데 하면서 이제 최강이 되는 그런 걸 꿈꿔보도록 하죠. 오우, 감사합니다. 건강 알겠어요. 아, 너무 많이 주시는데 가이드 시험에 보면 뭔가 거점이 여관이 뭘까. 여관 건설 26점.
애들 시험 말고 월드맵을 보면 지역 주민들 클리어 있고 초원 할아버지 술 술이요 총 꽃 수공이랑 패션이 없다. 알겠어요. 일단은 가게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여관, 꽃집, 잡화점, 약국, 검술도장, 박물관 하나 지어주려는데 돈이 없네요. 연말에 줄 수 있는 훈장을 또 가져오셨어요. 이제 3월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많이 주세요. 너무 많이 주신다. 갬블 좋아요. 좋아. 아 그만 오세요. 아니 줄 거면 한꺼번에 주세요. 너무 많이 오잖아요. 정령의 지팡이. 자, 정령의 지팡이 얻었으니까 하나 바로 줍시다. 우리 포리에터 어때? 기분 좋죠? 마력도 64로 올랐고. 오 좋습니다. 킬러 가면이 복수하러 왔네요. 괜찮아요. 킬러 가면 정도야 싸워 주세요. 아니 근데 허채이 씨가 나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봐봐. 모험가리스트 허채이씨 당신 마법사 아니야? 재주가 높고 마법이 높은데 왜 마법을 안 써? 마법을 못 쓰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자 지금 되게 많이 쓰러져 버렸는데 이 몬스터 공단에 대해서 집을 너무 많이. 자 이벤트 개최로 제주도 제주인데 우리 모험가가 많다. 무기를 쓰는 모험가가 많기 때문에 근력을 올려줘가지고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보니까 별게 없단 말이야. 제주를 더 올려줍시다. 제주를 올려서 더 많이 때릴 수 있도록 세대 탁탁탁 세대 탁탁탁. 어 좋아. 돈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고요. 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건설 철거 여기를 없애고 상점에서 뭐가 있을까? 신술구매 전나무 해바라기 골드 해바라기 한번 해볼게요. 해바라기가 과연 얼마일까? 500원 자 많이 올랐네요. 가격으로 볼까요? 무엇보다 음료가게 레벨업 해주고 840원 840원인데 잘 익은 바나나 5개 넣어버려서 한 번에 120원 오르게끔. 이제 960원이에요 이제 과일이 비쌉니다. 우리 마을은 과일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주다경씨에게 트윙클버드 드릴게요. 트윙클버드 트윙클버드 되게 비싸네. 안녕하세요. 오 육식하는 거리. 자 고마워요. 티어타모 클리어했고 보호바지랑 뭐 헌터보호랑 이런 것들을 얻었고 초록색은 무기 방어구인 것 같고
여기다 건설을 이끌고 있다가 희망자가 없는데 아쉽지만 그 연속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다가는 하나 철거를 하고 길을 건설 길 아 돈이 없구나 자 세금 내는 시기가 왔어요 확실한 건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길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아 이렇게 두 칸을 차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주 희망자분들이 오실 거예요 자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 오세요 자 근데 우물이 더 범위가 넓은 건가? 자 상점에 가가지고 시설 하나 구매해볼게요 풍차 방앗간 스톡 인형 가게 이런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스톡으로 한번 해볼까요? 스톡이 얼마일까? 스톡도 뭔가 와 900원이야 900원이면 이걸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뭔가 스톡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스톡으로 하면 440원? 420원 20원이면 똑같은 것 같거든요 여기 길이 없으니 길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길이 없으니 길을 끝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됐죠 자 과일 가게 레벨업해서 돈 올려주고 이제 1000원 됩니다 정말 비싸요 자 그리고 가게를 박물관을 하나 지어주도록 하죠 자 박물관을 하나 지어주고 길을 하나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야 돼요. 이 물건들 사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몬스터 톱을 먼저 해주죠. 자 관리해서 아니 모음해서 선물하기. 자 민혜원씨 저희가 드릴 수 있는게 페어리 사벨 드릴거고요 네 페어리 사벨 드리고 보호 바지 하나 드릴거요 다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원래 레이피어에는 방패 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
끼는 게 아닌데 방패가 있네요. 자, 패더 실드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꽃머리 장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시니까. 인기가 잘 찾고 다같이 박물관 실행 가능해졌고, 이제 마을 포인트가 생기면 좀 다른 거 이야기 되겠어요. 광대가 김현석씨가 오셨다. 광대도 오셨겠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모험가 레벨 10이 넘은 사람이 없네요. 아직 넘사 미칠 줄 알았는데. 자, 레스토랑 레벨업 해주고 자 마법단지에다가 아이템을 투하해봅시다. 자, 두 개 넣고 화염검을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화염검을 큰집 무기 강화 근데 화염검을 하도록 하죠. 우리 동그란 사과 큰 오렌지로 해야겠네요. 동그란 사과랑 큰 오렌지가 마법 적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랑 바꿔줍니다. 작물 재배하기 일단 매운 고추 하나 해주고요. 여기는 파마마늘, 아보카도를 동그란 사과. 자, 동그란 사과 전부 다 사과로 바꿔줄게요. 사과 큰 오렌지 좋긴 한데 동그란 사과 동그란 사과 동그란 사과. 자, 동그란 사과가 한 번에 세 개를 다 올려주니까 동그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동그란 사과 다시 한번 볼까요? 마법의 단지에 보면 나 지금 딸기 얻었어? 세트도 클리어했고 마법 단지에. 자, 동그란 사과가 이거 불, 번개, 얼음을 주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동그란 사과로 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고 지금 또 돈이 이렇게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어딘가 좀 내가 막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돈이 잘 벌리니까 퀘스트로 빠르게 정리해버립시다. 안두현씨 나한솔씨 갔으면 믿을만 하죠. 자, 갑시다. 여긴가 털복숭이가? 자, 털복숭이 과연 누가 먼저 올까요? 자, 우리 활쟁이 주다경씨 오나요? 주다경씨가 먼저 왔네요. 주다경씨 싸우는 거 한번 봅시다. 멀리서 한대. 뭐야, 오, 세대 때리고 회피하고. 와, 기사 너무 세다.
기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무 벌목나무가 나타났고 오 전직해야지 전직해야지. 자 전사로 전직해 줍시다. 전사로 전직. 우리 호코블린 멋있어요. 자 기왕 우리 호코블린이 전사로 했기 때문에 해머소드를 하나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자 일단은 퀘스트를 먼저 한번 더 깹시다. 5명이라서도 충분히 깰 수 있어요. 우리 전사로 전직하는 호코블린이 있기 때문에 홍콩이 대량 발생이 어디 있을까요? 약국 레벨업. 자, 여관도 레벨업. 아이스크림점도 레벨업. 좋아요. 레벨업 하니까 좋네. 좋아, 좋아.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기 위에 있었구나. 좋아, 강마리아. 회복마법 써줘요, 회복마법. 아주 좋아. 강마리아가 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클리어. 자, 돈이 모였으니 자, 우리 호코블린은 검을 착용합시다. 검을 착용해서 공격력 보너스를 받아. 좋고 마을의 인기는 이제 대충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자 마법단지 끓이고 있어요. 고급 회복약 생성할 수 있고 레시피 확인해볼까요? 고급 회복약 쓸데없는 무기를 넣으면 되고 해머소드를 강화하면 마법 포인트가 부족하네. 네 맞아요. 어 훈장. 훈장 좋죠. 훈장 좋습니다. 자 유지비로 또 돈이 나가버렸고 자 이벤트를 개최하지 말고 상점에서 시설들을 먼저 구매해줍시다. 카레 가게 하나 해주고 우동 가게 하나 해주고 폭죽 가게 하나 해주셔서 어! 모두의 모험통신! 고블린 마을의 인기가 무려 3천에 달했다고 합니다. 편집부에서도 고블린 마을이라면 해낼 수 있지 않겠냐? 라며 기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달성할 줄 몰라 놀람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로 달려가 식사 중인 운영자에게 전했더니 너무 놀랐는지 먹고 있던 찹쌀떡을 바닥에 떨어뜨려 나중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야 찹쌀떡 그래도 밥 먹다가 떨궜으면 해야지 돈 줘야지. 아하. 사격장 레벨업. 사격장도 들러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빠르게 잡아보세요. 자 가게 지을게 너무 많아요. 자 폭죽가게 2,000원. 폭죽가게 안 지었고 폭죽가게를 먼저 하나 지어줄게요.
폭죽까지 폭죽놀이가 발생했고, 그리고 음식점을 지을 거예요. 우동가게. 그리고 우동만 샀느냐, 카레가게도 샀습니다. 카레. 자, 하나씩 다 만들어 놔야죠. 사람들이 여러가지 음식이 있으면 좋아하니까. 폭죽가게는 제주랑 이런 것들이 오르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올려줘야겠고. 오픈, 우동가게 오픈. 자, 입주자가 없나요? 희망 입주자가 없네요. 희망 입주자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고. 자, 마차가 들어옵니다. 채소라 씨가 발견했으니까 채소라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채소라 씨 두 번째로 오셨고. 자, 문해주 씨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차가 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데리고 왔을지.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세 명밖에 안 데려왔단 말이야? 더 많이 데려오세요. 자, 카레가게 보니까, 카레가게도 겁나 귀여워. 코끼리가 있네요, 코끼리가. 너무 귀엽네요. 자, 싸우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문해주 씨가 너무 세서, 혼자 다 잡아버려. 좋습니다. 문해주 씨가 다 잡아버렸고, 네, 대신님. 아, 훈장을 또 가져오셨어요. 훈장을 뭐 그렇게 2개월에 한 번씩 갖다 주세요. 자, 제가 아이템이 뭐뭐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수박, 16매개, 최대 HP 오르고, 빗자루는 마력이 오르고, 번개돌이 마법이 오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포터헤리가 마법이 없는데, 선물 하나 줍시다. 황야 딸기 하나 주고요. 마력이 오르게끔. 마력 3. 좋아요. 자, 빗자루도 하나 줍니다. 빗자루는 몇이나 올려줄까요? 마력 4. 좋고요. 자, 마지막 번개돌 줍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알죠? 마력 9. 좋습니다. 우리 파절이가 쓰러졌어요. 파절이한테 간식을 주죠. 아니, 간식 주지 마시다. 꽃밭 조사하는 사람. 좋아요. 많이 왔어요. 뭐지? 잠깐만. 민구씨가 왜 무기가 적어죠? 조민구씨 대장장이 아니야? 근데 왜 무기가 파워로드지? 왜 파워로드일까요? 지팡이류인데? 대장장이면 내가 도끼로 주지 않았나? 잠깐만, 이 사람 뭐야? 왜 이래? 아니, 허체이시고. 대장장인데, 뭐지? 왜 이걸 들고 다닐까? 대장장이면, 도끼 드세요, 도끼. 도끼가 짱이잖아. 대장장이 도끼랑 잘 어울리잖아. 애들이 무기가 점점 이상한 걸 많이 들고 다니네요. 박희준 씨, 자, 그동안 공모하신 게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대신 방어구를 바꿔드릴게요. 방어구를 강철갑옷.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강철갑옷을 들어주고 그 강마리아도. 아니 강마리아 너는 왜 뭔가 이상하네? 로브를 주고 싶지만 이따가 로브 줄게요. 돈을 모아서 좀 로브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렇죠, 강마리아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보면 우리 마물사도 돈이 무기가 좋지가 않네. 자 한번 다시 보죠. 우리 마물사 왕민준씨 지금 무기가 나무꾼 도끼 맞아? 나무꾼 도끼 조금 아쉽지만 나무꾼 도끼라. 자 생선가게 하나, 음료가게 하나, 풍차 방앗간 하나. 아네모네 하나. 자 아네모네 인건 알겠고 풍차 방앗간은 그거고, 이제 지을만한 친구가 가게가 있을 거고. 아니 음식점인가? 생선가게가, 생선가게가 있는데 생선가게 안 지어졌거든요? 생선가게 하나 지어줍시다. 너무 고기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주력 보너스 20이고 20이고. 오 고인돌 악명 높은 몬스터가 나타났지만 고인돌 쉽죠? 괜찮아요. 뭐야 우리 친구들 도대체 왜 다 누워버렸을까? 도와줄게. 우리 파절이. 어 좋아, 우리 코리에이터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없고. 자 출발. 털복숭이 안녕? 내 동료들 실컷 괴롭힌 보답을 하러 왔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다. 아니 정정당당하게 승부 안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돈이, 이제 진짜 아이템을 맞춰줄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선 뭐 이겨버렸지만 살상 진짜 막 지고 있어. 막 엄청 혼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관에 자주 들르게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이템을 이제 돈이 생기면 아이템을 먼저 맞춰줍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다 업어야 돼. 다 업고 가자. 그렇지 우리 코리에터는 파트너를 데려가야지. 그래 좋다, 아주 잘하고 있어. 자 목부가 직업을 마스터했거든요. 자 건설 속도 업이라. 자 건설 속도보다는 우리 전사로 합시다. 모험가? 모험가로 하면 체력이랑 이런 게 떨어진다. 건설 속도보다는
전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희준 씨도 전사로 전직했으니, 자, 선물 하나 드릴게요, 박희준 씨. 자, 해머소드, 돈이 부족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해머소드 바꿔드립니다. 자, 구조하자!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이게 한 달에 하나씩 나오나? 농민이 좀 많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마법단지에다가 동그란 사과를 다섯 개를 넣어줍니다. 오케이, 10씩 됐고. 마법단지 레시피 확인해서, 큰 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집이 뭘까요? 한번 제작해볼게요. 큰 집. 새롭게 큰 집이 건설 가능해졌습니다. 건설. 큰 집이 뭘까요? 여기에는 큰 집이 없고, 여기서인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나? 한번 봐보도록 하죠. 멋진 집이고, 자, 이게 2, 4, 6, 8, 10, 12, 14, 16, 18,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선물하기로 우리 박희준 씨, 우리 해머소드 가져가세요. 자, 해머소드가 18이고, 십자창이 23. 그러면 검을 들고 해줘야죠. 그리고 퀘스트를, 레벨업을 하기 시작했으니, 자, 마법단지 부글부글 끓이고 있고, 지식이 조금 더 올랐고, 동그란 사과 넣어주고, 파마 마늘도 한번 넣어줄게요. 파마 마늘이 더 좋은 것 같네. 자, 이거 바꿔줍시다. 사과보다는 파마 마늘이 좋기 때문에. 파마 마늘. 자, 파마 마늘. 파마마늘. 자, 파마마늘. 자, 마법사 불마법을 습득했구요. 전직한다. 이대로 가죠. 우리 마법사는 이대로 갚도록 합시다. 자, 파마마늘. 여기는 하나씩 해보죠. 새로운 거 하나. 달리기 한번 하나. 바닷가 레몬으로 해봅시다. 바닷가, 아니, 바닷가 레몬은 뭐지? 바닷가, 여기도 파마 마늘. 매운 고추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딱 이 정도에서 우리 모험가 친구들의 무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문해주도 지금 해머소드를 써야 돼요. 전사기 때문에 해머소드 써야 됩니다. 해머소드로 바꿔주고, 강마리아는 잘 모르겠네. 김현석도
레이피어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 그 거주지가 없고 레이피어를 하나 골드 레이피어 하나 해주고 싶은데 페리사벨 돈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골드 레이피어로 하죠. 가게를 열었는데 사람이 오질 않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 운영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본즈 독자적인 경로로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시설에는 매력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아이템 사용에 매력을 올리면 가게를 이용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과 아이템에는 상성이 있어 시설에 맞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강화하면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청과물 가게는 되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인기가 많았어. 그리고 꽃집에는 파마마늘 그럭저럭 그렇게 어울리진 않나 보네요. 얼음의 돌보다 금광석 이런 것보다 피자 가게에는 버섯이 있어야지. 피자에는 대성공이 아니야? 도마뱀 꼬리? 이런 어울리는 게 뭘까? 폭죽에는 금광석? 좋습니다. 금광석이었고 쇠파이프는 아닌 것 같고 궁금수정? 수정이나 이런 건 자 모험가에게 포터헤리에게 주도록 하고 이제 불마법이 있으니 자 궁금수정 하나 주고요. 마력 골랐고 얼음의 돌 이제 얼음마법 쓰셔야 돼요. 좋습니다. 강해졌어요. 분명히 돈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돈이 없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잠시만요. 아이고 살짝 누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선풍기를 좀 켰습니다. 자, 6년째 12월이고 이제 훈장 수여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퍼스 달리셔야 돼요, 우리 모험가 분들. 자, 밖에서 몬스터 잡으시는 분들 좀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훈장 수여식이 올 거예요. 훈장 수여할 겁니다. 제가 자, 훈장 수여합니다. 진짜 수여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떨지 몰라도 나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랑 특히 집 없는 사람에게 먼저 줄 거예요. 새로운 몬스터 눅눅이가 나타났고 문해준씨가 역시 100점입니다. 하나 줘야죠. 문해준씨는 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공헌도가 100점이야. 이건 안 주면 문제 길이 있다고 난리칩니다. 네? 훈장이 4개 남았고요. 일단은 집이 없는 민혜원씨에게 하나 주도록 할게요. 민혜원씨 마저 들어오세요. 이제 집을 지어달라고 하셔야죠. 김현석 씨도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2개가 남았는데 잠깐
약간 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네. 순나이 씨. 잠깐만, 신문기 씨. 왜 이렇게 공원이 맞지? 왕민규 씨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아직 약해. 일단 집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레드오션인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현석 씨도 장비를 좀 맞춰드릴게요. 자, 제가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풍작 씨가 오셨네요. 농민 좋습니다. 자, 이풍작 씨가 오셨으니 우리 이벤트를 하나 개최해 봅시다. 폭주놀이는 인기가 오르고 운보다 운도 운인데 제주를 올립시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열어봐 때리도록. 좋아요, 제주 높아요. 코코블린 제주 70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한솔은 148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요. 어, 민혜원씨. 네, 아 그럼요. 종류를 선택해줄게. 큰 집으로 합시다. 우리 민혜원 씨는 큰 집으로 할게요. 다른 희망자 없나요? 알겠어요. 자, 선물 빨리 해줘야겠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왕민주 씨가 좀 약합니다. 왜 약한지 모르겠는데, 십자창보다는 운도끼로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도끼를 들고 오셨으니까 도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김현석 씨는 제가 골드 레이피어로 드리겠습니다. 광대랑 잘 어울리는 레이피어죠. 만족하고 계시고, 대신 갑옷도 미늘 갑옷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투구는 없으니 카이트 실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있는 걸로. 그리고 부적은 화상의 부적 하나 드리고요. 자, 너무 세게 만들어줘 버렸나? 사실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 공원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긴 한데. 자, 우리 광대 일하세요. 좋습니다. 아, 민혜원씨 어떤 거 주려고요? 태양의 지팡이. 오, 뭐죠? 태양의 지팡이 한번 봐볼까요? 아, 900원짜리야? 정령이랑 태양이랑 괜찮은데? 자, 이벤트를 개최해주고 행운을 올려줍시다. 우리 던전에서 아이템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자, 큰 나무 조사 한 번 더 가보고요. 4명이면 충분할까요? 자,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마늘. 김현석 씨 광대에 어떤 아이템을 줄지
어떤 선물이죠? 해피 플래그. 해피 플래그가 무기인 것 같은데 파절이 우호도가 올라. 파절이 위에 올라타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 좋아. 만족도 너무 좋은가 본데. 승차감이 좋은가 봐요. 해피 플래그가 공격력 20이고 이게 뭐지? 도끼 종류다. 좋은데요. 과목단지에 고추도 그렇고 화염검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일단은 농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숲을 발견했고 이상한 숲 한번 가죠. 건조 캐스트는 하나씩. 오케이 알겠어요. 야 이 녀석 눅눅이는 얘가 못 잡나 본데? 전사가 잡기는 좀 힘든가? 아 아니구나. 우리 누구야 업혀가는 코코블린 말고 업고 있는 사람. 업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같은데 밑에는 황금 눅눅이랑 싸우고 있고 자 골드레이피에 들고 있는 광대. 우리 학자가 지금 문제인데 나는 학자가 마법을 많이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법을 쓰지 않는 학자야. 학자는 무기를 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파이트맨이 나왔고 애들이 조금 더 좀 세지네요. 자 이러면 지금 보니까 고인돌이 되게 귀찮게 하거든요. 우리 최강자들 모였습니다. 아... 자 가봅시다. 벌써 2개월이 지났나요? 흰장을 벌써 주시네요. 좋아요. 자 우리 마물사 말고 역시 문해주씨 있습니다. 자 문해주씨 방어구 바로 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네. 미안해요. 오 아주 쎄 아주 쎄 아주 좋아요. 고인돌 정도는 이지하죠. 우리 마을의 최강자들. 최소라씨가 농민이 되었는데 마법사? 지금 도끼를 들고 있는데 마법사로 한번 할까요? 이 직업에서 훈장 한 개가 필요하다.
이대로 갑시다. 네, 이대로 계속 계세요. 농민도 필요하니까 우리 마을에. 지윤호 씨가 또 전직을 했는데 이대로 합시다. 농민 있으면 좋으니까. 자, 모험으로 이상한 숲을 좀 탐험해 보주고 조민구 씨, 왕민주 씨, 문혜주 씨 좋아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출발. 자, 근데 랭크업 하려면 마을의 인기가 3500이 필요하다. 랭크업 금방 가능해요. 5단계이기 때문에 상점에서 일단은 전부 다 살 수 있는 거 사주고, 다이아 포인트로는 사지 말고. 사실 돈이 좀 있으면 전설의 마도서 아직은 사지 말고 우리 장비를 먼저 맞춰줍시다. 방어구를 먼저 맞춰주는 거야 친구들에게. 자, 우리 박희주씨. 오, 되게 아이템 괜찮게 맞춰준 것 같았는데. 기사투구 하나 어디서 받으시고요. 기사투구뿐만 아니라 이거 선글라스도 하나 껴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겠죠? 그래도 세네. 그래도 여러 몬스터들이 있으니까 세네요. 좀 아쉽지만 이건 안 되겠고. 자, 튤립이 있으니 튤립으로 하나 줘서 매력과 품질 올려보고요. 우리 잡화점 레벨 3이 됐고, 잡화점에는 어떤 게 잘 어울리나. 회복약 잘 어울리죠. 자, 대성공 품질 50을 올려주고. 좋습니다. 축하용 박을 오, 야채 마을입니다. 풍류거리. 오, 10다이아 좋습니다. 네, 소지금이 나. 상황이 나쁠 땐 아이템을 팔아라. 아니, 하지만 괜찮아요. 귀족의 옷을 얻었는데 이벤트를 개최해 줍시다. 좀 강해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 행운을 올려주고요. 우리 친구들 행운 올려주면 참 좋아할 거야. 아이템 주술 때 좋을 거니까. 빙고 대회 행운 또 올려주고요. 역시 행운이다. 아이템이 잘 나올 거다. 자, 세금 내는 시기가 왔대요. 호코블린. 좋아요. 이제 전사들이 많으니까. 좋아. 2만원, 2만6천원이에요 엄청 많이 얻었죠. 자, 여기서 귀족의 옷이 있었는데 귀족의 옷은 뭐 그다지 좋진 않네요. 자, 관리해 줍시다. 우리 자, 의욕순으로 합시다. 의욕순으로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으로. 자, 우리 문혜주씨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문혜주씨 감사합니다. 최고의 아이템으로 바꿔드릴게요. 기사투구 여기 있습니다. 자, 아직 선글라스 못 받으셨죠? 선글라스 받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돈이 있으면
바로 해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자,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자, 홍슬찬 씨 구급대원이네요. 계속 사람들 좀 많이 구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두현 씨 상인이 마스터했대. 상인은 처음이야. 제주 20. 전직을 한번 해볼까요? 가게 계열 시설에 매상이 없던데요. 아 근데 사실 문혜주 씨 이대로 둡시다. 상인이니까 조경사가 전직을 한다. 식물 설치 효과 업. 지금 사람이 두 사람이고 마법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마법사로 한번 해줄까요? 훈장이 없네요. 훈장이 없으니 농민으로 해줍시다. 농민으로 해서 자 농민이니까 조금 우리 마늘 좀 열심히 바꿔주시기 바래요. 조경사를 농민으로 바꿔서 뭐 이거 효과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난 이 지금 김현석이 궁금한데 아 우리 사람 구하러 가는구나. 좋아요. 모험가 투구 투구가 좋을련지 한번 볼까요? 자 모험가 투구 그렇게 좋진 않네요. 우물의 효과는 품질 올려주는 거고 똑같네. 박물관은 마력이랑 올려준다. 고추 성공. 매력을 올려주는 큰 수박. 아 박물관이랑 큰 수박이 잘 어울리네요. 잘익은 메론 대성공 좋습니다. 황해딸기 대성공. 황해딸기도 좋아하고 레몬 레몬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많이 이용하게끔 축하형 박도 한번 터트려 줍시다. 대성공 좋아요. 파마마늘 성공. 성공인데 이걸 한 5개 줍시다. 5개 줘버리면 맥스가 안 차? 4개 다 줘. 매력이 146 맥스 나왔구요. 매력이 가득 찼으니 이렇게 돈을 잘 벌도록 할 거예요. 향신료 자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 발생해 줄게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해줍시다. 우리 친구들의 근성 올라가게끔. 자 근성 방어력 올라가게끔 한번 더 우리 너무 많이 주고 우리 친구들 이번 올해는 쓸 수 없다네요. 포인트를 좀 아껴놨다가 한번 행운에다가 올인해봅시다. 올해 거 모아가지고 이제 퇴근 거둘 때가 됐던 것 같은데 세금이 안 나오나? 유지비로 좀 나갔지만
입과 경기가 데빌 초커 장신구. 오, 뭔가 되게 좋은 거든 같은데? 데빌 초커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데빌 초커. 그러면 우리 뭔가 문혜주 씨 는 있으니까 우리 호코블린에게 데빌 초커. 좋아, 잘하고 있어요. 자, 다들 열심히 사냥하세요. 어이쿠, 불길한 페어 한번 볼까요? 불길한 페어. 우리 안두현씨, 미네어씨, 왕민주씨, 호코블린. 아니, 호코블린 페어에 멤버 추가합시다. 포터랑 문혜주씨랑 나한솔씨 가세요. 자, 나한솔씨 멋집니다. 자, 출발할 준비. 어? 아니에요? 이거 페어로 가는거 아니었어요? 나한솔씨 오라 발생시키고 페어로 가셔야죠. 그렇죠, 가셔야죠. 우리 기사가 두근두근 거리면서 멋쟁이 거울, 멋쟁이 거울이 장신구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인가? 방어구 은서클릿, 방어구 은서클릿. 와, 은서클릿도 엄청 좋네요. 은서클릿 줘야겠다. 이상한 숲. 자, 곧 있으면 랭크업이 가능하거든요. 인기가 올라서 랭크업이 돼버렸고, 관리해서 랭크업을 시켜줍니다. 바로 별 4개. 자, 다들 모이세요. 다들 박수. 우리 마을이 드디어 4스타가 되었습니다. 4스타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마을 대신이 학교를 주었대요. 오, 그리고 마을 확장 2입니다. 마을 확장할 수 있어요. 훈장도 받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서 160 내년에 확장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 우리 김현석 씨도 좀 세졌어요. 확실히 우리 주다경 씨만 좀 문제긴 해. 하지만 방어구랑 이런 것도 챙겨주고. 자, 우리 나현덕 씨 아이템 비치 팔찌 암흑의 부적 좋습니다. 오, 스커텀 실드 좋고요. 다음 랭크업. 인기도 6,000에 월간 수입 55,000원. 그리고 이벤트랑 학교를 건설해야 되네요. 학교 건설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학교 건설해 줄게요. 근데 네 칸이 필요하네. 네 칸을 쓸 자리가 없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해줍시다, 우리. 클리어했고. 여관 레벨업 했고. 자, 퀘스트로 눅눅이 먼저 처리해 줍시다. 나한솔씨 가니까 괜찮겠고, 우리 전사 두 명이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퀘스트로 이상한 조민구씨 클리어 해주러 가보고 어서 갑시다.
반전에서 무기를 발견했고. 자, 우르르, 우르르. 자, 좋아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르르. 자, 왕민주 씨가, 마물사가 되어버렸네요. 동료 몬스터 강화할 수 있고. 이대로 갑시다, 왕민주 씨는. 몬스터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하는 건 모르겠고. 우리 친구들, 자, 전투 중입니다. 도서들이. 깔끔하게 클리어. 와, 이제 쎄다, 쎄. 이제 몬스터들 잡는 건 어렵지가 않네요. 자, 기사가 마스터했습니다. 근력 20이 올랐고, 이제 기사를 할 수 있네요. 기사가 검공력 보너스. 검사용 시. 자, 그러긴 한데, 기사 이대로 갑시다. 나눔 치는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눅눅이 안녕하세요. 당신들이 괴롭혔던 동료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어요. 철저히 짓밟아 주겠어요. 눅눅이. 아, 눅눅이 힘들게 하는군요. 자, 우리 찻집에다가 맛있는 홍차를 하나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작은 양파랑 복숭아가 있는데, 가게, 카레, 도넛 가게, 구급대원. 구급대원 능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벤트 개최 비용 다운. 아, 그러면 있어야죠. 그대로 있어 줍시다. 그대로 있어 주고. 사격장 철광석. 이 돌들은 좀 놔둡시다. 놔두고 학교에다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은 마늘 성공이고요. 최고의 복숭아 성공. 레몬 성공. 너는 뭐가 잘 어울리니? 축하용 밥 성공. 뭔가 안 맞네요. 자, 금말랑이가 출연했대요. 황금갑옷. 황금갑옷 한번 봐볼까요? 79. 황금갑옷이 제일 좋다. 자, 선물을 해주는데 우리 나한솔이 황금갑옷을 하나 착용해줍니다. 오케이. 자, 지금 무기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얘는 의복도 괜찮거든요. 황금갑옷을 줄 필요는 없겠고. 김연석, 조민구, 마포치 로브고, 이내원 씨가, 잠깐만. 장신구는 좀 나중에 바꿔주고, 방어구가 좀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 해줍시다. 2,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황금 갑옷. 황금, 미네어 씨의 황금 갖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은서클릿 하나 써줍시다.
자, 최대한 진짜 정말 한 분 한 분 예?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문서. 최고의 고문서라는 게 뭐가 마력이 오르네요. 우리 마법사에게 한번 포리에터에게 줘봅시다. 포리에터가 정말 세질 것 같은데 포리에터가 이거 아이템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파트너를 데려가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퇴자갑. 퇴자갑은 또 처음 보는데 퇴자갑이 뭘까요? 퇴자갑 그렇게 좋진 않고 잠깐만 상점에 가가지고 시설을 새로 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업그레이드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하죠. 우리 이상하다 클리어. 자 보면 사실 이거 우리 그거 먼저 해줘야겠다. 무기를 먼저 만들어줘서 좀 때리고 다니게끔 해야 되려나? 아니야. 닌자다. 닌자가 나타났습니다. 닌자가 나타났어요. 불길한 묘지. 묘지는 조금 이따 조금만 더 본 다음에 가자. 8,000이 모였으니 자 묘지 갑니다. 추나이 모험가 둘 강마리아까지 여유롭게 클리어. 자 우리 닌자도 선물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마인드로 최강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민무기 전투하고 있네요. 자 우리 마법사 포리에터 85 데미지 한 번에 좋습니다.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세. 거대 생물이 뛰어났고 거대 생물 오면 우리 모든 모험가들 다 모여서 한 번에 공격하러 가볼게요. 너무 세니까. 심해 반지. 아, 장신구도 좋고. 여기 도와줄래요? 화이팅! 뭐야? 미니언 씨 왜 응원해? 왜 응원만 하는 거야? 그렇지, 공격해야죠. 흐앗! 팽팽이, 달팽이, 안녕? 정정당당하게, 아니? 정정당당이 뭔지 모르겠는걸? 정정당당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여유롭게 클리어가 되나? 일단은 여유롭게 클리어라고 했으니 한번 가봅시다.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맨이고요. 화이트맨이 아닌데 달팽이들인데 우리 미네원씨가 지금 방어가 되는데 공격력이 조금 딸리는 감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의 버섯돌이랑 민준이었나? 민준이었나? 민준이니? 그래 민준이. 민준이가 있으면 괜찮죠? 안준현 씨가 도우러 왔고. 한 군데 클리어했고. 팽이 끝냈고.
자, 우리 친구들 업고 갑시다. 인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훈장, 훈장 좋죠. 훈장은 훈장이고 찐빵 가게. 매력을 한번 쭉쭉 올려볼까요? 맥스가 돼버렸고, 마을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마을 포인트가 되게 많으니까 시설을 일단 다 구입해. 다 구입해서 전부 다 구매해버립니다. 전부 다 구매해버리고 다이아 포인트 가지고 돈으로 바꿔줍시다. 돈으로 바꿔주고 아이템들을 좀 바꿔줍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네원씨 무기가 지금 괜찮아 괜찮아. 나 허체이 얘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 마법을 안 쓰거든요. 마법을 안 쓰지만 방어구만 바꿔줍시다. 방어구만 하나 바꿔주고 뭔가 다른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서클릿을 하나 주고 방어 쪽에다가 먼저 준 다음에 안시준 씨에게는 황금 갑옷을 하나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력 많이 올랐고 공격력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주도록 하고. 자, 올해도 곧 끝나가네요. 자, 우리 문혜주 씨 역시 너무 빵. 14레벨에 이거 이제 화염검을 하나 확실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나 올려주고 하나 올려주고 매운고추 3개 넣어주고 매운고추가 좋은데? 화려한 내보, 화려한 내보 하나 넣어줍시다. 와, 엄청 올라가네요. 화려한 내보. 자, 불의 돌도 하나 넣어줍시다. 18. 루비도 하나 넣어줍시다. 26. 오, 아주 좋아요. 자, 레시피 확인해서 화염검을 하나 제작해줍시다. 자, 그러면 상품에 화염검이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자, 우리 모험가 중에 선물을 우리 문혜주씨 먼저 바꿔주고 싶어. 문혜주씨? 전사가 안시준씨. 화염검? 아, 문혜주 씨가 174, 227. 제주 168.
사실상 난소를 바꿔주는 게 더 좋겠네요. 난솔 사용검 축하드립니다. 아, 18 다이아야? 아, 사용검이 아, 이렇게 된다. 마법단지가 마법단지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 레시피 확인해가지고 물의 귀걸이 아직 이건 안 눌렀고 물의 귀걸이는 얼음이 30이 필요하다. 오케이. 고급 회복약 얼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음이면 조금 놔둬주고 이게 이제 두 달만 흐르면 새해고 여러분들의 훈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녕 그냥 하세요. 공헌도가 높아야지 훈장 수여 합니다. 이제는 제주업이고 퀘스트가 없고 지금 퀘스트가 없으니 재배해주고 레벨업 해주고 하면서 조금 살짝 쉬어볼까요? 자, 전사를 마스터했답니다. 전직을 기사로 합시다. 전직을 기사로 전직하는 거야. 좋아, 호코블린 좋아, 아주 강해졌어요. 자, 우리는 전사 없이 기사로 다 갑시다. 전사보다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훈장을 하나씩 받고 있어야겠네. 전사분에게는 하나씩 해주도록 하고 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뭐지 메모 가이드 시험 자 방어 시험으로 갑시다. 방어 제일 자 5,000원 좋습니다. 음식거리 3 스테이크 케이크는 찻집에서 케이크로 오케이 일단은 알겠어요. 박물관 레벨 3 비싸졌구요. 좋습니다. 마을 대신 안녕하십니까. 이런 이벤트를 개최해서 활기를 불어넣어보시는 거 어떤가요? 떡방아 대회. 오 이거 무슨 대회죠? 떡방아 대회 근성이 오른다. 근성이 많이 오르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스트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4명이서 괜찮은 멤버라 가자. 저는 행운을 올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전사들은 전부 다 전직을 자 모험 전문가 리스트에서 문의주시도 지시 직업변경 기사 기사 전직 그리고 박희준 씨도 기사 이 직업으로 아 훈장이 두 개 필요해 오케이 훈장이 두 개 필요하면 이야기하지 그랬어 나한솔 씨 혼자서 와 다 잡아버려 에잇 하면서 아주 좋아요 대장장이가 마스터했대요 자 대장장이 배틀 계열 시설 매 시설의 매상업 그래요 대장장이는 이대로 있읍시다 이대로 있고 난솔씨는 와 3대1도 그냥 이겨 진짜 그냥 이겨버리네 자 수리할 사람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박희준씨에게 하나 그래서 전직할 겁니다 기사로 바뀌셔야 됩니다 훈장이 4개 남았고 안시준씨도 자 받으시고요 안시준씨 좋습니다 훈장이 3개 남았고 자 집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 주도록 할거고 문혜주씨가 오 여기사는 분홍색깔이네요 예쁘네요 인자한에게 하나 주도록 하고 인자는 주말에 와서 고마워요 자 이풍작씨 축하합니다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까 축하해요 분장이 하나 남았는데 홍슬천 씨에게 줍니다. 훈장 수여식은 여기까지만 하고 와 나한솔 씨 너무 강해. 한 대 톡 때려주세요. 나한솔 씨 때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뭔가 리스트에서 직업 변경하고요. 기타로 전직 하려면 전사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희준씨 말고 안시준씨 이분도 아직 전사 마스터가 안됐기 때문에 마법의 단지 추출이 끝났습니다 추출해보도록 하죠 지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징어창을 형성할 수 있네요 오징어창 자 여기서 레시피를 확인해 볼까요 물의 귀걸이가 있고 그러긴 한데 오징어창이 일단은 자 전부 다 넣어주고 어둠의 돌 하나 넣어줍니다 4 어둠의 돌은 그럭저럭이네 2개 넣어주고 지식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넣어줄게요 얼음 남자 오케이 40 됐구요 자 다들 가세해 주시고 모험으로 퀘스트가 선택한 곳에
자, 안시준 씨가 전사로가 마스터했기 때문에 기사로 전직을 해줍니다. 의욕이 높아졌고요. 안시준 씨 걱정하지 마요. 지금 레벨 1이지만 엄청 강해질 겁니다. 파이트맨 안녕. 복수해주겠어. 킹사벨. 사벨이 되게 센데 얘는 뭘까? 단검 종류네요. 사벨이 단검 종류였어. 오, 부르주아 청년이 정보가 열렸습니다. 부르주아 마담, 위병, 거주지, 몬스터, 배틀. 배틀이랑 올리, 몬스터랑 배틀 올리려면 마물사가 있으면 좋고, 배틀. 기사랑 전투랑 파이트맨 역습 케이스 존재. 다 함께 훈련. 배틀은 훈련 포인트인가 보네요. 패션은 장신구점. 아, 이런 아이템들을 사용한다. 오케이, 쇼핑. 알겠습니다. 아, 부르주아 청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서 돈을 좀 써주시기 바래요. 자, 관리로 이벤트 개최해서 마을을 확장해 주도록 할게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야겠죠. 오,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측 위는, 여기 우측 위쪽은 그걸로 해줍시다. 상점거리로 해주고 기구정류소도 하나 해야되니까 두 칸씩 늘어났다. 자, 건설해줍니다. 기구정류소는 해줄까? 오케이, 기구정류소는 바로 옆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해주고, 설비든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커피나무, 풍차방앗간? 뭐 상관없는 거네요. 학교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학교는 학교는 구석지에다가 지어줍시다. 구석지에다가 지어줘서 길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길을 만들어주고 무언가들은 파이트맨 역습 가주시고요. 우리 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둘이나 가기 때문에. 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아틀리에를 하나 지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생선가게가 있나? 생선가게가 없거든요. 생선가게가 없으니까 생선가게를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골동품점 하나 지어주고, 매직샵 하나 지어줍니다. 매직샵 하나 지어주고, 또 새로운게 온천도 지어줍니다. 그럼 가게 이제 지을게. 가게 쪽은 끝났고 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깃집 하나 만들어줍니다. 고기, 카레, 우동 이런 것도, 나머지 것들을 다 올렸고, 커피나무
커피 나무는 하나 옆에다가 하나 심어주죠. 자, 그리고 길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길을 쫙 이렇게 만들어줘. 매력업 좋습니다. 자, 우리 첨가물 가게 이제 1,000원이 넘었어요. 이제 자, 학교가 발생해서 운동회가 가능해졌고요. 자, 가이드 시험에서 모음과 거점 하나 해주고요. 칭호 좋습니다. 5,000원 받아주고. 자, 그러면 다 해줬으니 이벤트를 하나 개최해줘 볼까요? 운동회는 체력이 오른다. 분명히 빙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빙고대회 여기 옆에 있네요. 자, 행운을 좀 올려줘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행운이 높아져야 되니까. 자, 근데 행운이 뭐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네. 플레이 방법. 행운이 보물상자 내용물에 영향을 준다. 좋습니다. 저는 던전을 많이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행운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훈장 또 받았고. 자, 다들 오픈했기 때문에 인기도 인기지만 3만 마늘 요구르트 딱히 이제 줄 게 없네요. 학교가 건설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넓은 규정 갖춘 거대 시설에 모험가들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는 처음이지만 몸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대가 되는 과목은 급식입니다. 급식이 맛있어야지. 그렇지, 아주 정확해요. 아, 또 훈장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제 파이트맨은 끝내버렸고 여기가 세 칸인데 바퀴주시는 전지 갑시다. 기사로 기사전지 좋습니다. 우리 문혜주씨 그런 몬스터 혼자 잡을 수 있잖아요. 고고고 좋습니다. 곰이녀 좋아요. 이제 여기다가 또 집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하나 이쪽에다가 지어줍시다. 입주자. 하나 둘 셋 넷 결정. 자, 넷 정도 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선물해 줍시다. 우리 친구들이 나쁘지 않은 방어구를 가지고 있지만 주다경 씨는 하나 바꿔줘야겠네요. 황금가보 주다경 씨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왕민준 씨도 하나 황금가문 하나 받으세요. 자, 장현재 씨는 조금 기다렸다가 자 지금이네요. 장현재 씨 미안해요. 지윤우 씨 먼저 줘야 될 것 같아.
아닌가 본. 윤호 씨도 진짜 정말 열심히 잘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나유리, 고블린 마을이 근사하다고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마술사 나유리가 왔습니다. 대마술사이기 때문에 좀 잘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홍갑옷. 우와, 다홍갑옷 되게 좋은 느낌인데. 다홍갑옷 황금갑옷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황금갑옷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홍갑옷이 짱이었구만. 바닷가로 이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좋은 무기를 껴줘야 될 것 같은데. 신선한 참치라. 자, 신선한 참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어디다가 준다? 여기 생선가게에다가 던져주다. 대성공! 20. 오, 좋습니다. 가격 많이 올랐고. 골동품점에는 꼭두각시 좋을 것 같아요. 대성공 좋습니다. 화염사자. 화염사자는 바로 처리해 줍시다. 근데 돈이 없네요. 자,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죠. 자, 만 원이야 금방 법니다. 지금 이제 돈이 사람들이 보면 되게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고. 자, 이제 모였습니다. 화염사자 가도록 하죠. 자, 우리 기사분들 오셔야 돼요. 그렇죠, 기사 두 분. 좋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일곱 분. 자, 깰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 강한 최강의 듀오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기준 씨가 가는구나. 멤버 하나 추가해 주죠. 나은솔 씨 가세요. 나은솔 씨 사용감 들었으니까 가셔야 돼요. 봐봐, 지금 김여진 씨가 되게 용감한데, 네? 혼자 가서 혼났거든요. 자,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기사분들 그렇죠, 협력해서 뛰어들고요. 거리 얻어주고 괜찮아요. 자세하고 그렇죠. 우리 기타 분들 좋습니다. 연속 공격 깔끔하게 클리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승려가 마스터였기 때문에 회복 마법을 습득했대요. 자, 그러면 이대로 있어야겠죠. 자, 우리 강마리아 씨는 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 말 전체 정보가 아니라 뭔가 리스트. 강마리아 씨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 변경. 승려인데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네요. 자, 지팡이로 먼저 바꿔줍시다. 상의는 이대로 있어. 상의는 이대로 있어요. 필요하니까. 세금 내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타임 맞춰가지고 승려를 선물해 주십시다. 강하늘 씨, 강마리아 씨. 자, 태양의 지팡이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마법사가 오셨거든요. 나유리님. 우리 나유리는 정령의 지팡이 드려야죠. 정령의 지팡이 드리고, 그리고 다홍갑옷 하나 가져가십시오. 대마법사님께서 오셨는데 마을에 거주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금서클리다나 받아가시고요. 아, 뭘 감동이에요. 은서클리. 그리고 심해 반지, 황혼 반지, 황혼 반지 하나 가져가세요. 황혼 반지 하나 가져가셔서, 네, 체력보다는 방어 쪽으로 공격력은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화염사자를 처리했더니 만골드 그리고 마을포인트 3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단지 확장이 실행이 가능해졌고, 관리해서 이벤트 개최로 마법단지를 확장 먼저 해줍시다. 마법단지 확장해주고, 그러면 마법단지가 레벨 2가 되고, 레시피를 보면 뭐가 없는데 화염검 한번 강화해주죠. 와, 화염검 레벨 2가 뭐야? 공격력이 엄청 낮아요. 엄청 세졌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나한솔씨가 공격력 288 실화냐? 엄청 세졌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니까. 아, 훈장이요? 훈장 같아요. 자, 이벤트도 6번 가능한데 체력보다는 제주 풍성 몬스터 구호도 몬스터가 몇 마리 없기 때문에 몬스터는 올리지 말고 우리 행운을 또 올립시다. 행운을 올려서 아이템을 더 하나 받는 거야. 좋고요. 상점에 들어가서 시설에는 뭐가 없고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없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태고의 고문서 튤립을 20개 다 삽시다. 20개 다 사서 우리 꽃집을 좀 키워보도록 하죠. 꽃집 튤립이거든요. 20개로 대성공 받으세요. 자, 매력이 맥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락? 오락이 오라고 올린 줄 몰랐는데 일단 매력을 최대한 올려줍니다. 자, 관리해서 매력 다시 상점에 들어갑니다. 아이템 구매. 자, 고기만두 찐빵집에서 이걸 원할까? 한번 사보고 찐빵 하나 줘봅시다. 고기만두를 줘보고 품질이라 이건 아니네요. 상점에서 식빵은 다 사야 돼. 이거 빵집에다가 갖다 주면 좋아할 겁니다. 평범한 차도 다 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찻집이랑 찻집에다가 모두 다 넣어주고 40, 80 좋구요. 자, 우리 빵집에다가 전부 다 넣어줍니다. 왜냐면 빵이나 빵집이랑 잘 어울리니까 대성공입니다. 두 배로. 근데 품질밖에 안 올랐네. 품질밖에 안 올랐다면
자, 지금 여관이 좀 바쁜 것 같아요. 여관이 바쁘니까. 가이드 시험에서 음식거리 하나 해주고. 아유, 한 번에 다 넣어버리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재밌다. 재밌네요. 훈장 좋습니다. 훈장 끝났어요. 아틀리에라 음악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벤트도 한번 해주고 우리 떡방아 하나 해줍시다. 다같이 방어가 오르게끔 좋구요. 방어 많이 올랐고 자 어디다 여관을 지어주지? 자 건설 길로 길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길을 쭉 만들어줍니다. 여기다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여관을 두 개 만들어줍시다. 여관을 두 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커피나무 하나 쫙 해줍시다. 여기다 쓸데는 없지만 커피나무 예쁘잖아. 예쁘니까 해줍니다. 예쁘면 해주면 되지. 예쁘면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또 없애버리면 되고. 폭죽가게라 폭죽가게는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벚나무 조사 하나 한번 보내주고 자 그것보다 나는 우리 나유리가 궁금해. 대마법사인데 마법이 없거든요. 멋쟁이 걸로 마력 좀 올려주고 탐험마늘로 마력 한 번 더 올려주고 세계팩 좋아. 의욕이 늘려놨고 어. 파마 마늘이 좋네. 여러 개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나유리 아 좋습니다. 우리 나유리는 우리 나유리는 좀 큰 그거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냥꾼 마스터했고 사냥꾼은 활 사용시 공격 보너스고 이대로 가자. 우리 나유리 자 조경사 마스터했기 때문에 조경사 식물 효과 식물 설치 효과는 굳이 필요 없고 농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민이 되어주세요. 미네오씨 농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훈장이요 또 훈장이 왔어요. 이제 훈장 없는 사람들은 어? 좀 혼나야 돼. 아시죠? 엘세파이프 3개 넣어주고 그리고 바닷가 레몬 4개 넣어주고
레시피 확인해서 이거 큰 집을 하나 해주고 오징어창은 이따가 해주고 물기거리를 하나 해줍시다. 어우 우리말 예뻐요. 어서들 오세요. 자 여기다가 나유리한테 큰 집을 하나 해줍시다. 대마법사는 큰 집에 살아야죠. 그쵸? 여러분도 인정? 자 열기구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내릴까요? 초원소녀 5명. 오 좋아요. 자 우리 부르주아 청년이 알겠어요. 나유리 뭐 주시려고요? 고급 군대. 부르주아 청년 이제 어디 가려나? 그래요. 휴식해요. 부르주아 청년. 두더 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두더 쥐. 엔젤 초코도 나타났고. 자 보면 마을 전체 정보에서 수립 정보를 봐보죠. 시설에서 12,000원, 모험가에서 높고 상점에서 왜 상점에 안 들을까? 뭔가 이상해요. 상점에 안 들어 사람들이. 금말랑이 안녕. 왜 안 들르게 됐을까? 아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겠구나. 자 그러면 마법의 단지에서 토끼 인형 탈 좋습니다. 토끼 인형 탈 레시피에서 무기 강화로 들어가서 검을 하려고 하니까 얼음이 필요하네. 안 되네. 아쉽네요. 될 줄 알았는데. 학교. 오, 학교가 좋은데 학교를 먼저 올려줘야 되네요. 나토 매운 고추 그럭저럭 고급 분재 성공. 곰인형 성공. 수면베개. 아 인광석이 아니라 상석이 안 맞고. 자 돈이 있으니까 상점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좀 사주죠. 신선한 우유. 우유 사주고 이게 되게 비싼 거구나. 그러면 완자 요구르트, 나토, 아이스크림, 일반 도넛, 케이크, 수제 쿠키. 콩사탕? 자 그러면 봅시다. 신선한 우유보다는 아이스크림이 맞다고 생각하고 20개 던져버려. 대성공. 그러면
맥시멈이 됐고 이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거고 꽃집도 매력이 맥스야. 알겠어요. 자, 찐빵 가게인데 찐빵 가게는 좀 좋고 도넛 가게 먼저 주도록 합시다. 매력이 40. 수제 쿠키? 대성공. 그러면 이걸 5개 정도 더 줍시다. 5개 정도 줘서 80. 4개 더 줍시다. 맥스가 이제 한 개씩 맥스가 될 것 같은데. 아, 90 맥스였고요. 그 다음 간식이요. 자, 관리해서 가이드 시험, 잠깐의 휴식 시험 하나 해주고. 자, 좀 감사해요. 자, 이게 또 쌓여버렸네. 그것보다 돈이 부족하다. 한 번에 해버리니까 아 힘드네. 자, 냉장사. 오케이, 20선 도시 알겠습니다. 근데 맨몸으로 오셨나요? 한번 봐볼까? 냉장사님. 오, 주먹. 주먹이라. 냉장사 씨는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너무 바빠. 음료 가게. 음료 가게면 우유도 받으려나? 아, 우유 좋습니다. 전부 다 우유 넣어버리고. 솜사탕은 솜사탕 어딜까요? 솜사탕이 어딜까나. 우동가게는 아니고 카레도 아니고 고깃집도 아니고. 아, 이제 그만 줬으면 좋겠는데. 범견이 왔고. 범견 수인이 왔다. 코볼트인 범교씨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훈장이요? 감사합니다. 생선가게 아트. 아, 아틀레타는 뭘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수영장에는 이벤트를 개최합시다. 자, 바베큐 파티를 해가지고. 아니, 만족도가 오르는 게 우호도가 오르. 우호도도 좀 몬스터. 우호도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호도가 100이고 인기는 됐고. 마법력? 마법 강자보다 체력을 올립시다. 우리 체력이랑 근성이랑 그리고 행운. 행운은 빠질 수가 없어요. 행운은 두 번 올려줍니다. 좋아요. 자,
시험을 일단 모니터와 함께 클리어해주고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말랑이를 먼저 처리해주고 우리 대마법사에게 한번 가봅시다. 대마법사 한번 봐야 되는데 대마법사를 확인을 못했어요. 사운드를. 자, 우리 대마법사 대마법사. 와, 우리 누구야? 왕민준이. 민준이니? 민준이를 데리고 가네요. 자, 여관에다가 첫 박아버려. 잘 데려다주고. 좋아요. 마을 포인트. 자, 이제 아니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조금 정신이 없긴 하네요. 이번에는 빠야 되는데 모르고. 대마법사는 어? 대마법사가 가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마법사가 싸우는 것 좀 보도록 할게요. 대마법사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쓰길래 신장 놓고 가세요 이제. 자, 대마법사 볼까요? 184 화염도 쓰고 얼음도 쓰고 오 번개도 쓰고 어둠 마법도 쓰고 좋습니다. 오 제법 강한데요? 대마법사? 자, 그러면 단지는 됐으니 우리 좀 해줍시다. 킹사벨 하나 주고 단검. 왜냐면 닌자니까 하나 주고 다운갑부터 하나 주고 우리 마을에서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서클릿 하나 줍시다. 엔젤 초커 12초. 그리고 데빌 초커 줘야죠. 줄 거면 풀세트로 하나 주죠. 자, 마이홈을 빌드해 주세요. 이한 씨는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닌자님의 닌자면 뭔가 재주가 많을 것 같아. 재주가 높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하다. 행운이 높다. 닌자시고 우육 높아졌고요. 좋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57비녀? 57비녀가 뭘까? 상품 방어가 높은 거 좋네요. 무기 장궁 24 싱글버드가 있기 때문에 좀 내리고 말랑이가 강해져서 돌아왔고. 자, 선물은 아직 못 하겠고 이벤트로 재주를 좀 높여봅시다. 사람들 연속으로 때리게끔.
문화. 문화 특징이 올랐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좀 많이 약하네요.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쓰러지더라도 그게 가능해. 우리 친구들이 뭐랄까 다시 여관 갔다가 오면 되니까 돈을 잘 벌어다 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무기를 확실히 바꿔주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무기를 강화해주고 하나를 강화해서 전부 다 검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려면 마법단지에서 이 마법단지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파마보다 이걸 상점에서 삽시다. 사가지고 시원한 음료, 달콤한 주스 정도면 이게 되지 않을까. 아, 감사해요. 마법단지에다가 달콤한 주스를 20개를 넣어. 그러면 20, 20이 오르고 레시피를 확인해서 토끼탈이 50이니까 오징어창. 창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무기 강화해서 해머소드? 해머소드가 데미지 강화됐습니다. 아, 좋아요. 공격력이 46 플러스 28. 아, 플러스 28이 돼가지고 46이 됐다고? 자, 볼까요? 자, 보면 우리 해머소드가 46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물을 해리포터도 왜 너는 창을 들고 있니? 내가 좋은 정령을 주지 않았나? 정령의 지팡이를 준 것 같은데도 마법 쓰는 애가 왜 그걸 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현석이는 해머스드 받으세요. 너무 많아. 훈장을, 아, 네, 훈장 감사합니다. 2개월 한 번씩 꼬박꼬박 오네요. 자, 고대탑 탐험. 고대탑은 이따 가도록 할게요. 자, 복실이, 새로운 몬스터 복실이가 나타났고요. 동물 체험장 업그레이드 되고. 자, 학교에다가 분홍 나팔을 하나 써보도록 하죠. 학교에는 나팔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효과가 얼마 없네요. 오래된 열쇠? 제 생각과 다르네요. 제비집, 솜사탕, 용과 한번 줘볼게요. 그럭저럭이다. 이건 상점 쪽에서 동광석 이런 쪽으로 가야 되나봐요. 아니면 마법서 같은 거. 트럼프 카드 인형. 로켓 폭죽이 있네. 로켓 폭죽 이따가 많이 좀 사볼게요. 자, 찻집 레벨업 했고 폭죽 가게, 우동 가게. 우동이랑 카레를 좀 사줘볼까요?
자루를 사서 곰팽이 복수하러 왔다고? 괜찮아? 자 고대타 가봅시다. 우리 대마법사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클리어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오 우리의 대마법사 먼저 가고요. 역시 고대탑 같은 이런 좀 역사적이고 여기에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마법사가 먼저 가야죠. 이게 맞죠? 좋습니다. 근데 몇 번 못 버티고 바로 쓰러져 버렸네. 둘 처치해 가고 좋습니다. 다이아도 받아주고 우리 그럼 다이아 상점 한번 봐볼까요? 다이아가 좀 있는데 토파지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갈 필요는 없고 튤립 여관도 레벨 좀 올려주고 품질이 100% 돼버렸고 아 우리 온천도 사람들이 많이 좀 이용하나 보네요. 고깃집이니까 상점에서 카레집도 한번 올려줍시다. 자 대성공일 게 뻔하니까 카레집에 많이 올랐고요. 품질이랑 자 검술 도장도 올려주고 싶은데 굳이 획득 가능한 게 없어요. 여기는 획득 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학교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학교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이건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다가는 뭐가 필요할까? 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할지 한번 봐볼까요? 동광석 하나 해보고 자 이거 근성이 올리는 거고 해바라기 고급 분재 철광석 마법서는 안 될 것 같고 축하용 밥 자 이걸 하나씩 줘봐서 자 은광석 은광석이 대성공이네요. 근데 품질을 올리니까 분재는 그거긴 하지만 해바라기 그냥 성공 축하용 박 성공이고 펜레터 학교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학교에서는 애매하네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스테파이프? 스테파이프. 마력으로는 둥근수죠. 자, 여기서 스테파이프 하나 품질. 그냥 품질이고. 둥근 수정을 하나 줘볼까요? 아 둥근 수정 좋네요. 근데 비싸다. 비싼데 괜찮습니다. 비싸더라도
줄만해. 뭐지? 어떻게 올렸지? 스킬이 있나? 스킬이 없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올려버렸네요. 백금 갑옷. 오, 뭔가 좋은 것 같아. 백금 갑옷 한번 봐볼까요? 다운 갑옷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 안 좋네. 다운 갑옷이 제일 좋네요. 박물관에 갔다 왔더니 마법이 올랐다. 일단 매력이 맥스니까.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에서도 갔다 와야 되고. 자, 이번 여기 던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고대탑에서 크게 얻은 건 없어요. 박물관 하나 정도. 그리고 이벤트로 아하 총 마법 마력을 좀 올려볼까요? 근데 마법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유리가 많이 오르긴 하는데 마법이. 그래도 행운? 저는 행운입니다. 전부 다 행운에 몰빵합니다. 행운에 몰빵하면 아 뭐 던전 돌 때 누구든 뭐 열심히 죽겠죠. 일단 빙고대회 다 씁니다. 바로 우리 행운의 사나이와 행운의 여신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다 할 수 없고 자 수고받기 좋아요. 고대탑 좋아. 탈의질 레벨업 해주고 자 조금 안되고 퀘스트 고대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해. 황민영이 소환술사라. 와우 좋습니다. 소환술사 버터풀사 되고요. 발성 연습하고 싶다고 새로운 몬스터가 왔네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다. 거즘 몬스터가 불쌍할 지경이다. 자 우리 선물 하나 해줍시다. 우리 강다니엘 강마리아가 누워버리네. 힐러인데 누우면 안되겠죠. 그리고 57비녀를 하나 사줘서 방어를 좀 올려주고 전부 다 그건 바꿔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마을 랭크업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자 돈은 곧 이틀이면 완성되고 마을의 인기가 좀 필요하네요. 마을의 인기는 이따가 이벤트를 좀 해봅시다. 자 근데 이게 무기점 수익이 생각보다 안나. 이런 킹사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되는데 마법의 단지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한번 던전 이제 대마법사 차례. 아래쪽 격파했고 아래쪽 보면 우리 대마법사가
고대탑을 탐험 중입니다. 고대탑 아이템 벌집 하나 주셨고요. 다이아 하나, 다이아 9개 좋아요. 자, 벌집이면 아보카도 좋습니다. 다이아 좋구요. 잠깐만, 아이템을 보면 아 이게 근성이랑 근력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게 그거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근력이면 이게 대성공일 것 같아요. 아니네요, 그냥 성공이네요. 죄송해요. 마늘 성공이고 그래도 많이 오르네. 많이 오르면 고깃집에다가 일단 넣고, 그리고 상점에 가서 구슬을 사줍니다. 회복약 말고 벌집? 이 벌집 제비집을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두각시도 하나 사주고요. 그리고 둥근 수정을 7개 사줍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꼭두각시가 대성공일까요? 그냥 성공이네. 그냥 성공이면 제껴두고, 둥근 수정을 이게 대성공이기 때문에 7개 넣어줍니다. 자, 아직 매력이 더 필요한가 봐요. 매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관리해서 이벤트 개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마을의 인기를. 인기를 해줍시다. 다 함께 박물관. 20 올랐고 20밖에 안 올라? 힘 올리는 걸로. 그림 전시회는 몇이나 올릴까? 17. 노래 대회는 12. 오케이. 항구 건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파이트맨. 우리 기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좀 쉬울 것 같아. 이런 몬스터들 제거하는 것들이. 항구 건설 이벤트가 생겨났고, 항구 건설 이벤트 어떻게 항구를 만들 수 있나? 학교도 사람들 많이 이용해서. 자, 하지만 여기서 황민영 씨 감사하고요. 자, 보자. 범견에게 일단 두 개를 해줍니다. 범견에게 두 개를 해줘서 기사로 바꿀 수 있게끔 좀 해주고요. 근데 얘는 창이란 말이죠. 창이기 때문에 냉장사에게도 해줍시다. 냉장사는 확실히 체력이 맞고,
괜찮지? 우리 마을에 정착하셔야지. 어서. 그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냉장사 씨한테 하나 더. 하나 더 주고 황민영 씨에게 하나 더 줍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훈장이 되게 기쁘진 않을 것 같은데 기쁘다고 하네요. 하나가 더 남았네. 우리 강마리아 씨 하나 줍니다. 강마리아 씨 고생하십니다. 힐러로서 우리 팀원들에게 모험가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아주 역할 좋습니다. 5천에 달성했다. 정비된 마을에 충분한 시설 그리고 멋진 선물까지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라며 선물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편집장님과 돌려주러 갔다가 잠입 취재했던 걸 들켰다고 합니다. 잠입 취재를 하고 있어? 그냥 오면 되지. 자, 인기가 올랐고 그리고 이세은 씨가 왔다고 하는데 아마 유명인인가 봐요. 아니네, 음악가. 아, 좋습니다. 음악가 좋아요. 자, 또 훈장 준비 얼마나 했다고 방금 줬는데. 너무 올라버리네. 아유, 그만. 학교 레벨업 해야 돼. 이렇게 됐고. 학교에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아. 훈장 좀 그만 주세요. 훈장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물을 줍시다. 다이아가 지금 굳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하얀 검은 하나 선물해 주고요. 자, 어? 아니야. 지금 박희준 씨 뭐야? 왜 그런 무기를 들고 있죠? 하얀 검 하나 주고요. 그리고 거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킹사벨을 줬으니 우리 조민구 씨에게는 하얀 거 하나 해줍시다. 그리고 아, 새로 온 사람들에게 줄 거 그랬나? 홍슬찬이랑 정도만 먼저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벤트에서 행운을 또 올려줍니다. 행운이 좋아. 행운이. 아이템 좋은 것들 많이 가져오세요. 방패는 좋은 게 안 나왔고 1900원 다운 갑옷이 제일 좋은데 다른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킹사벨도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은데 킹사벨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죠. 여름 50개 최고급 좋아요. 장군보다 킹사벨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하염이 필요하네.
그리고 검은 해머소드. 해머소드를 74 데미지에요. 해머소드를 다 쓸까요? 다들 돈 들고 다니네요. 창스는 범견은 창을 하나 주도록 하죠. 십자창을 하나. 아니야 아니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따가 얼음 발생하는 걸로 하나 타서 일단 가이드 시험, 가이드 시험 하나 해주고, 그리고 선물하기 해서 이풍작 씨에게 하나 검을 줍시다. 공격력 53 올랐고요. 좋아요. 반지 추출 작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전설의 마도사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넣어보고 얼마나 오를까? 777. 오, 7 좋아요. 7 좋은데 상점에서 이게 물 종류니까 4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쪽으로, 아니 마시는 거, 자양강장제, 자양강장제 10개면 좋아. 마법단지에 자양강장제 번개야? 신선한 우유를 했어야 됐네요. 제가 번개를 굳이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아, 번개라. 잘못해버렸네요. 차라리 이걸로 방어구를 맞춰줄걸. 그러면 잠깐만, 마법단지에서 레시 무기 강화, 무기밖에 없지. 활이 번개가 되고 불, 불이 많이 필요한데 십자창? 창이 번개라. 창을 한 번 더 가봐. 오케이. 자, 번개를 다 썼기 때문에 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뭔가 리스트해서 공격력 기준 내림차순으로 심은규 씨도 높네. 야, 170이라서 레벨업 하는 도넛 가게 많이 이용하네요. 물약을 여기도 회복약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상점에서 회복약을 다 삽니다. 다 사서 이 약물 가게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품질밖에 안 올라? 좀 아쉽긴 한데 대성공할 거니까 품질 먼저 올려주고, 품질이 오르면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지금 과일 가게가 최대거든요. 근데 돈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펭귄 가게에다가 레벨 올랐고. 자, 그러면 상점에서 생선 가게도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삶은 오징어나 멍한 오징어가 있는데, 자, 볼까요? 삶은 문어나 두 개 다 똑같이 오른다. 좋네요. 68 66 68이 좋네. 삶은 문어가 좋네요. 삶은 문어로 가득 주도록 하죠. 페로몬터 가파가 나왔고, 두더지 잡아주도록 하고, 자, 여기서 돈이 좀 생긴다 하면 그거 해줍시다. 무지가 파인애플이 있네. 최고의 복숭아도 있고, 최고의 복숭아로 합시다. 최고의 복숭아로 150원. 최고의 복숭아가 150원이거든요. 제일 비싸거든. 그러면 최고의 복숭아로 해주고, 최고의 복숭아, 최고의 복숭아, 복숭아 재배, 복숭아 재배해. 최고의 복숭아로 거의 선두 같은 느낌이죠. 그 손오공에 나오는 옥상 황제의 복숭아 같은 느낌으로 문혜주씨가 기사를 마스터했습니다. 기사에서 전직할 수 있나? 딱히 없거든요. 이대로 가죠. 계속 기사하세요. 우리 문혜주씨는 기사가 천직인 것 같으니까 계속 기사하는 게 잘 어울려요. 보니까 우리 일단 범견 하나, 십자창은 좀 힘들겠고, 그 누구지? 냉장사한테 다운거부터 이렇게 비싸? 25,000원이? 25,000원 금방 벌어질 테니까 한 번 더. 오케이, 벌어졌으니까 혼자 이거 혼자 감사합니다. 자, 선물로 우리 냉장사한테 다운가보야 하나 해줍시다. 좋아요. 방어랑 체력 우리 몸빵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로 제주보다 방어를 좀 올려보도록 할까요? 우리 분성 방어력 좀 눕지 않도록. 깔끔하다. 건강 많이 올렸고, 좋을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편안해졌어.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요. 대마법사 마법 번개 떠들썩한 거리. 아, 감사합니다. 번개 300 데미지. 아,
야, 대마법사 좋다 진짜. 대마법사가 빨리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세금 수입을 4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자, 마법단지 얼음마법사 생성, 전개마법사 생성할 수 있고, 레시피를 보면 불마법 번개. 이걸 주면 그 마법을 배우는 걸까? 모르겠네요. 배울 것 같은 느낌인데. 마을의 특징 포인트를 올렸는데 어느새 줄어들었다는 소문인데요. 마을 특징 포인트에 대해 잘 아는 마을 가이드의 편집장에게 전화해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이벤트 개최로 오른 특징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모두 줄어들기 전에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하면 줄어들지 않죠. 아, 서서히 줄어든다. 그러면 이벤트 개최를 운동회를 하나 하고 체력도 하나 올려주고 힘도 올려주고 제주도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꾸준히 올려줘야 된다는 거군요. 대마법사가 아마 전직을 하게 되면 또 대마법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 녀석이 왜 누울까? 이렇게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네요. 우리 닌자가. 근데 닌자는 단검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선물 하나 해줍시다. 우리 범견한테 십자창을 하나 해주도록 하죠. 십자창 하나 해주고, 그리고 다운갑옷 하나 해주고. 자, 그 다음 게이지는 충분하고 두더지씨 다음에 또 오세요. 만족도가 안 올랐다. 팀장 고마워요. 우동가게 돈이 생기는 대로 족족 써버리니까. 어디 공격을 해볼까? 54? 광대가 100딜. 나쁘진 않은데 몬스터 데이 확실히 세지긴 세졌나봐요. 이걸 몬스터를 잘 잡으려면 제 생각에는 통원술사도 마법이 괜찮네. 황미령을 우리가 선물 하나 해줍시다. 정령의 지팡이를 태양의 지팡이? 정령의 지팡이를 하나 해줍시다. 정령의 지팡이를 해주고, 그리고 화염검을 전부 다 기사 쪽에다가 해주고. 그래서 강화에서는
하염검을 해주는 거야. 불이 오르게끔. 자, 그러면 불이 많이 올랐던 게 고추였거든요.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주는데 여기에도 고추가 있어. 고추, 매운 고추. 매운 고추를 넣어줍시다. 9 단지에다가. 아, 고추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였나? 최고의 복숭아보다 동그란 사과. 네, 매운 고추가 맞았고. 루비도 하나 넣어줍시다. 루비를 넣어줬으니 하염검 65개가 필요하네요. 아이템 투하 당근 2개. 2 올랐고 65가 필요하니까 신선한 우유 하나 넣어주고 양파 하나 넣어주고 하나만 더 올리면 돼. 아보카도 하나 넣어주고. 자, 됐고. 레시피 확인해서 무기를 하염검을 강화해줍시다. 하염검을 강화해주면 사람들한테 선물로 하염검을 해주는 거지. 심은교 씨도 사실 지윤호 씨도 하염검 사용하세요. 하염검, 하염검 사용하시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속도. 그래서 활이랑 창 이런 것들만 해주고, 또 지팡이는 강화를. 아, 지팡이는 잘 모르겠다. 자, 이상한 숲 가서 던전 탐험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복실의 역습. 자, 참가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래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문혜주씨, 박희주씨, 자 가주세요. 자, 기사 세 분 있어야 돼요. 복실이 세니까. 친구들도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매직샵. 매직샵은 마법을 올리네요. 사마마는 그럭저럭 효과하고. 그리고 분재. 분재는 좀 좋아하네요. 제비집이 아닐까 마법에는. 아, 제비집이랑 돈마병꼬리 벌집. 벌집을 대량 구매해야 될 것 같고. 푹신이, 귀여운 녀석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 바이올린에다가는 걸작 바이올린 하나 해주고. 고급 분재? 문제는 여기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가 문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니네? 최고의 복숭아. 그럭저럭 효과 얼마 없고. 자, 맥시멈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해주지 않고, 상점, 여기도, 골동품점이라 골동품점 별의 조각을 사용해주고요. 대성공 좋습니다. 별의 조각이 골동품은 이거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반복인 것 같긴 한데 킷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로 굳이 살 필요 없고 랭크업 하려면 마을의 인기가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마을의 인기를 이제 좀 올려봅시다. 이벤트로 항구 건설, 항구 건설도 한번 해보죠. 항구 건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건설하지? 항구를 사야 되나? 상점에서? 아, 만들어진 건가? 항구가? 여기 있다, 항구. 배 정류소입니다. 배 정류소인데 배가 오는 건가? 어떻게 오지? 궁금하네. 꼭두각시 좋습니다. 꼭두각시는 잡화점에 골동품점에 하나 슈 넣어주고 폭죽상점은 로켓폭죽을 넣어야겠죠. 날개는 우리 매직샵에다가 박쥐날개 하나, 도마뱃꼬리 하나 좋고요. 자, 또 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조금 돈을 좀 벌어줄게요. 사실 여기 아이템 판매가 있던데 제가 필요 없는 건 없거든요. 최고의 복숭아가 굳이 필요 없다면 필요 없죠. 복숭아는 계속 나는 거니까 이걸 판매해주고 그리고 상점에서 사주는 거예요. 아이템 구매로 필요한 거. 거장의 피아노를 사서 피아노 집에다가 주는 거지. 오지훈, 와, 뭔가 용사 같은데? 용사 오지훈 씨 좋습니다. 우리 용사가 왔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와, 얘 뭐지? 야, 무기가 생겼나? 사형검. 용사가 나타났는데 용사 정보를 한번 봐보죠. 오지훈 골드소드? 공격력도 세고 방어력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오지훈씨는 우리 용사는 방어만 좀 맞춰주자. 그래서 관리해서 이벤트는 다음께 박물관만 인기 오르게끔 마을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좀 사람들도 좀 많이 오긴 옵니다.
훈장. 자, 인기도 계속 오르고 여기에 도전해서 일단 빠르게 도전해 봅시다. 섬뜩한 요새로 어떤 아이템을 줄지 설레지만 한번 가보죠. 드드드든 두더쥐가 나타났습니다. 두더쥐 그리고 폭신이. 와, 근데 폭신이가 세긴 세나와요. 그리고 무기를 아빠애용. 아, 첫째용의 첫째 애용에서부터 아빠용. 아, 네, 선물이요. 아, 저승의 티켓을 준다고요? 아이씨, 미친 거 아닙니까? 아빠용 해리포터. 오, 맹장사 좋습니다. 하지만 멤버 추가해 줄게요. 자, 박희주 씨, 호코블린 씨, 안시준 씨, 갑시다. 기사 4명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고릴링 첫째용도 나왔다. 첫째용이랑 같이 나왔다. 어, 좋아. 잠깐만, 박희주 씨 뭐야? 384? 너무 센데? 박희주 씨 혼자 잡을 수도 있어. 안시주 씨가 기사 마스터했습니다. 전직은 기사밖에 안 되네. 이대로 합시다. 아빠요, 우리 아직 더 남았어요. 클리어. 자, 우리 마을은 안전합니다. 왜?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기사는 이대로 하고 농민을 사실 전직하고 싶긴 합니다. 농민을 빼버리고 기사로 하자. 근데 훈장이 없다. 승려? 승려로 할까요? 승려로. 아, 훈장이 없어. 훈장이 하나도 없어. 너는 농민 계속해라. 자, 구급대원. 자, 전직해볼까요? 기사로. 잠깐만, 구급대원이 이벤트 개최 비용 다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기사 합시다. 왜냐, 화염감 들었으니까 전사를 마스터해야 돼. 그러면 전사를 먼저 합시다. 아, 좋아요. 홍순철씨. 박희주씨가 기사 마스터하면 뭐합니까? 기사 끝이 없어요. 어, 대신께서 오, 2만 골드 좋습니다. 행복하죠. 2만 골드. 와, 다이아 클리어 포인트 발표? 어, 마을의 인기랑 이런 것들 있고. 잠깐만, 이렇게 클리어야? 어, 조금 끝이 허무하긴 하네요. 아, 끝이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어, 난 끝난 줄 알았네. 아빠용이 끝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개척 맵을 소용. 산림 맵. 자, 정보를 바꿔요. 월드맵에서 개척 멤버 추가.
난솔, 문해주, 박희준, 강마리아. 자, 출발해 봅시다. 새로운 맵에 도착했어요. 이제 새로운 마을 운영이 시작됩니다. 마을의 이름을 정하시죠. 이번에는 기사마을 하고 싶은데 펜드래곤으로 합시다. 펜드래곤. 펜드래곤으로 해서 근데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건설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게로 여관이랑 여기 앞쪽에다 여관 만들고 가게 문지점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방어구점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장식구점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험에서 퀘스트 한번 깨주도록 할게요. 5명 가야죠. 좋습니다. 이 5명이면 최강이야. 근데 어딨죠? 바로 현지를 찾아간 취재면 바빠 보이는 운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처음 시작하는 건 불안합니다. 모험가들과 함께 놀아갈 생각이라니 미소를 번지며 대답했습니다. 본지는 앞으로 펜드로그온 마을의 동행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도 오고 있는 것 같아. 처음 맵이 끝난 건가? 아, 처음 맵이 끝나고, 처음 맵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00원 남았으니 가게에서 살 게 없네요. 게 없으니 트레저 헌터 오케주 씨가 왔습니다. 살림의 랭크업 조건이 발견됐어요. 마을의 인기랑 월간 수익, 이벤트 개최 횟수, 염소 타워. 알겠어요. 기사 한 명만 가도 됐을라나? 번개의 돌.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보자. 정보를 무언가 리스트가 지금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무기가 충분히 다 강화가 돼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되게 쉽게 잡을 거란 말이지. 선물을
줄 수는 있는데. 월드맵으로 저기는 운영을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운영을 해봅시다. 건설을 해주고 근데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구나. 여기가 두 번째 맵이 열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